안녕하세요. 프로야구 매니저 GM의 표수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업데이트를 미리 알아보는 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처음 리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시스템이란 구단주님의 구단과 선수의 상황과 기록에 따라 보고를 받고 제안받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구현 상태에 따라서 제가 리포트 시스템을 일부러 한 4개를 띄워놨어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할게요. 리포트는 제가 띄워놨는데 제접하면서 사라졌나봐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시스템은 정규 리그를 진행하면은 이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9경기 동안 해당 선수들을 버프 받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띄운 두 개는 보시면은 구단의 피홈런이 207개로 리그 5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구속과 구위 훈련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현재 자기 팀에서 홈런을 많이 맞는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 버프를 올려주는 겁니다. 9경기 뭐 또 똑같은 형식으로 피안타 207개 리그 5위 또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를 하면은 그 다음 거는 중복으로 하실 수는 없고요. 한 개만 적용받는 거고요. 수락했을 때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밸런스를 저희가 업데이트 때까지는 최종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선보이도록 하겠고요. 저 이제 하위 랭크 쪽으로 가면은 그 팀에 이제 구멍난 세팅이 있잖아요. 뭐 수석 코치라든지 뭐 팀 컬러가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리포트 시스템에서 알려줘가지고 팀 관리의 구멍난 상태를 체크해서 체크하시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요번에 들어갈 프랜차이즈 3차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그 푸차 능력치는 아직 공개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명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전준우, 06 이승용, 08 이범호, 91 한대화, 13 박하니, 95 김재현, 00 김동주, 12 최정, 92 김은국, 96 박경환, 03 정민태, 91 한용덕, 02 임창용, 11 로페즈, 95 진필중, 97 이상훈입니다. 자, 그리고 재평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번에는 재평가가 2000년대 공사가 재평가됩니다. 4, 3 현대랑 삼성을 맨 마지막에 보면 되겠네요.
지난번처럼 7코 이상만 일단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선수고요. 마예영 선수, 손지환, 심재학, 장성호, 나머진 특하고 레어. 레어 투수 보겠습니다. 김진우, 리오스, 신용훈. 아, 제가 이종범 선수 안 봤어요. 투수 마저 보고 볼게요. 유동훈, 이강철. 뭐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업데이트 때는 바뀔 소지가 많으니까 지금 보는 능력치에 따라서 깔맞춤으로 맞추시면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강철민 선수, 조규재. 자, 아까 이종범 노멀로 봐야지. 자, 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주, 안경현, 장원진, 전상렬, 최경환, 홍성은, 또 있나? 없네요. 손시현, 뭐 배영수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배영수 10코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구자훈, 레스, 박명환, 누구 불렀지 지금? 이재영, 그리고 안본 선수가 있나요? 없네요. 이경필, 정성훈. 자, 롯데 아무 끼네요. 주쳐. 8888. 페레즈. 오. 8888. 88877 재평가 끝나면 서비스 종료. 8한번더쳐 주세요. 8888577. 박지철, 손민환, 끝. 레어 보고 넘어갈게요. 한화, 여기면 7등이네. 김태균, 데이비스,
이범호, 프로 이영우 매니저. 신경현. 자, 투수는 홍진우, 송창식. 없네요. 뭐야 이거? 얘는 이때부터 혹사당했구만. 자, LG 보겠습니다. 마틴, 박용태, 라뱅, 임금님. 끝. 이호준. 이종렬. 응? 캐논을 안 봤다고요? 아, 캐논. 투수 보겠습니다. 김광삼, 이동현, 이승호, 장문석. 신윤호. 자, SK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태, 김민재, 박경환, 이진영, 최동수, 정경배, 조원우, 최종범. 나머진 특화고요. 박경환 레전드. 삼성 보겠습니다. 강동우, 김종훈, SK 투수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SK 투수 보겠습니다. 엄정욱, 이승호, 정대현. 아, 술 안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응천, 자, 다시 삼성 갈게요. 강동우 봤으니까 박종호,
현대는 마지막에 볼 겁니다. 박하니 양준영 근데 언제 업데이트함 이거 다음 주입니다. 진가병 조롱찬 김한수 어디 갔지? 김한수 갖고 레어 이거 왜또 7코야? 이건 수정될 것 같습니다. 오리어리 오 현재윤 투수 권호준 김진웅 배영수 임창용 호지스 1111 오상민 다본 거죠? 레어 권역 자 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진만, 부룸바, 송지만, 심정수. 이승용, 전준호, 정성훈, 최종국, 김동수. 부룸바 투수 볼게요. 김수경 송신영 오재영 이상열, 조용준, 피어리, 정민태. 신철인, 전준호, 위재영. 일단 이번 04년도 재평가 된 선수들 7코 이상 위주로 다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는 또 방송 끝나고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특성훈련 변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특성 훈련 밸런스가 변경되고요. 신중한 주루 특성의 도루 시도 확률 감소 효과가 상향됩니다. 그리고 출루 본능 A 등급의 효과가 대폭 상향됩니다.
특성 훈련 변경점이고요. 그리고 코치에서 배터리 코치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포수 수비 수치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구단 경영에서 그 기아 타이거즈 챔피언스 필드 추가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수 카드 팩 구매할 때그 8코 이상 나오면 이펙트 나오잖아요. 거기서 마우스 클릭하거나 혹은 엔터키를 입력하시면은 연출이 바로 종료되고 다음 카드 획득으로 넘어갑니다. 전력 보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대 팀 컬러 수치 변경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S급이 95였는데 야수 투수입니다. 변경 후에 96으로 변경되고요. A급은 64에서 변경 후에 75로 변경됩니다. B등급은 42에서 43으로 변경되고요. 국대 팀 컬러는 이렇게 바뀌고요. 제가 또 그럼 오류 사항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격 결과에서 언터처블 특성이 교체된 다음 투수에 표시되는 문제가 수정되고요. 팀 컬러 검색에서 승리의 방정식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활성되게 보이는 오류가 수정됩니다. 또팀 컬러 검색에서 레전드 클래식 카드의 카운트가 되지 않던 오류가 수정되고요. 도전과제 오류도 수정이 됩니다. 9일 레이더스 위대한 도전과제 클리어가 안 되는 오류가 수정되고요. 96 유니콘스 위대한 도전과제 클리어 해도 가이드 창에 달성 안된 표시되는 오류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메뉴에서 이동하실 때 크래시가 발생해서 클라이언트 강제 종료되는 것도 수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요번 8월 28일 날 업데이트 될 내용이고요. 이장 녹화를 종료하고 추가 질문 사항이랑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몇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